대승을 거두면서 4강 진입을 다시 한번 노리는 LG 트윈스, 그리고 4위 자리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 양팀 간의 올 시즌 8번째 맞대결 준비했습니다. 1번 타자 중견수 이용규, 2번 타자 우익수 이종범, 3번 타자 1루수 안치홍, 4번 타자 1루수 최희섭. 자, 기아 선발 투수 양현종입니다. 9경기 나와서 7승 1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4와 3분의 1이닝 동안 233명의 타자와 승부, 피안타 52개, 피홈런 4개, 탈삼진. 1번 타자 중견수 이대영, 2번 타자 1루수 권영화, 3번 타자 우익수 이병규, 4번 타자 좌익수 이태근, 5번 타자 3루수 정성훈, 6번 타자 지명타자 김태환. LG 트윈스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 필터 마트레, 왼손 투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0년 보스턴의 1라운드 지명이 됐었고 전체 22번째. 힘들어해요. 그렇습니다. 네, 잘 골랐네요. 높은 볼입니다. 결국 볼넷으로 1루까지 걸어나가는 이용규 선수입니다. 3구 바깥쪽 밀었습니다. 네, 좋아요. 우전 안타 기록을 하는 이종범, 1루 주자는 2루까지. 번트 작전 가네요. 자, 번트 된 것이 떴습니다. 자, 3루 잡아서 1루에서 아웃됐습니다. 그 사이 1, 2루 주자는 한 베이스씩 이동을 합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와 3루. 5구 유격수 키 넘겼습니다. 3루 주자 홈으로, 그리고 2루 주자는 홈까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선취 득점에 성공하는 기아 타이거스, 점수 1대0입니다. 최희섭의 적시타입니다. 4구 만은 잘모, 제 4구 바깥쪽 밀었습니다. 우익수 방면입니다. 우익수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타이거스 홈까지, 홈으로 백홈입니다. 홈에 여유 있습니다. 한 점을 더 추가하는, 네, 기아 타이거스 2대0이 됩니다. 조금 이건 생각해볼 문제가 있죠. 네, 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볼넷으로 여기까지, 네, 걸어나갑니다. 어제 경기, 오늘 경기 조심히 걸어갔습니다. 자, 다시 1루자 사 끝났습니다. 1루에서 네, 1루 주자는 2루까지 도루 성공하는 이용규, 원아웃 주자는 2루가 됩니다. 3구 방망이 부러지면서 2루 방면, 2루 잡아서 1루, 1루에서 아웃되는 안치홍. 그 사이 2루 주자 이용규는 3루까지 투아웃,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7구 방망이 끝에 걸렸습니다. 투수키 담겼습니다. 1루에서 골대로 빠져나갔습니다. 3루 주자 홈을 밟았습니다. 한 점을 더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스, 점수는 3대0이 됩니다. 주자는 2루입니다. 타석은 차인목, 원볼로 쏠아서 제2구 잡아당겼습니다. 좌중간 완전히 갈랐습니다. 2루 주자 3루 따라 홈까지 한 점을 더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스, 점수는 4대0입니다. 자, 여기서 끊어야죠, 이제. 그럼요. 더 이상 실점은 위험해요. LG 입장에서는 끊어야 되는 입장이고.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측 담장. 펜스를 직접 내렸습니다. 2루 주자 또다시 홈까지. 타자 주자는 2루까지 한 점을 더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스, 점수는 5대0입니다. 아, 이 점수 크네요. 네. 엄청 삼진으로 물러나는 김원삼. 이 패턴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역시 마지막 승부구는, 네, 빠른 공이었네요. 빠져나갑니다. 옆을 빠져나갔습니다. 깊숙한 타구입니다. 2루까지 가는 김선민 선수입니다. 오늘 유독 야수들에게 어려운 타구가 많이, 네, 가긴 많이 가네요. 근데 미국 야구에서는 초반 번트를 잘 되질 않다 보니까 좀 낯설 수도 있겠습니다. 3루 잡아서 1루에서 아웃되는 이현곤 선수입니다. 희생곤 성공시키는 이현곤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있습니다. 바깥쪽 밀었습니다. 네. 좌익수 반면,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좌익수 넘어졌습니다. 그 사이 3루 주자 홈을 밟습니다. 타자 주자는 2루 돌아 3루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네. 한 점을 더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스. 타자 몸쪽으로 보는 조인성 버스입니다. 3루 땅볼, 3루 잡았다가는 지금 다시 잡지를 못합니다. 수비가 안 돼요.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하고 있는 필터 마트레입니다. 높았습니다. 네. 결국 볼넷으로 1루까지 걸어나가는 안치홍 선수입니다. 투 스트라이크 노볼. 중전 안타를 만들어내는 최인섭 선수입니다. 3루 주자 허물어, 2루 주자 마저 홈까지 두 점을 더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스. 어제 20대 4의 대패를 오늘 되돌려주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는 기아 타이거스. 어떤 그 위로의 말. 그 지금 첫 데뷔전인데. 자, 이재용 선수 올 시즌 3경기 나와서 2와 3분의 1이닝. 결국 볼넷으로 1루까지 걸어나가는 잘못 선수입니다. 불안한 가운데서도 위기 관리 능력으로 마운드를 안정시켜주고, 1, 2가 빠져나갑니다. 우전 안타입니다. 3루 주자 홈을 밟습니다. 한 점을 더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또 한 점을 더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스, 점수는 9대0입니다. 뜬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원석 초구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3루 주자 허물어 2루 주자 마저 홈까지 두 점을 더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아 그리고 3루에서 아웃됐습니다. 그러나 점수는 11대 0 11점 차까지 달아나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수비든요? 그렇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2루에 던져서 1루 주자를 잡아냈습니다. 김성빈 유격수 당포. 변화구를 받아쳤습니다. 좌익수 유격수 두 선수 모두 잡지를 못했습니다. 2루까지 가지는 못하는 네. 이병규 선수입니다. 자, 2구 1루차 파울 지역 최희섭이 잡아냈습니다. 이태근 제 2구 1루 파울 플라이로 몰아나면서 원아웃. 1루 당포 1루 잡아서 2루 2루에 2루에서 일단 1루 주자는 아웃이 됐습니다. 송구가 약간 좀 높긴 높았는데요. 네. 자, 결국 볼넷으로 1루까지 넘어가는 김태환 선수입니다. 유격수 방면이네요. 유격수 잡아서 1루, 1루에서 1루에서 아웃되는 박병호 선수입니다. 박병호 유격수 당볼로 물러나면서 4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 막 우중간 쪽으로 밀었습니다. 우중간 넘어갔습니다. 우중간을 넘기는 안치홍 솔로 홈런. 풀카운트 승부에서 홈런을 만들어내는 안치홍 선수입니다. 시즌 2호 홈런. 달아나는 솔로 홈런으로 장식을 하는 안치홍. 점수는 12대 0이 됩니다. 자, 이 홈런 하나가 안치홍 선수가 이제 3번 타자로서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고도. 아, 지금 투수가 바뀌었네. 민경수 선수로 바뀌었어요. 민경선수인데. 예. LG 트윈스 내야수 박종호 선수가 은퇴를 했네요. 네, 오늘 은퇴 선언을 했죠. 네. 예, 예. 아, 잘 맞았어요. 잘 맞았습니다. 오른쪽 깊숙합니다. 펜스까지 타구가 굴러갑니다. 2루까지 가는 김원섭 선수입니다. 김원섭은 2루까지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무사주자 2루입니다. 카운트가 원스트라이크 3볼. 아, 3루가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는 3루까지. 주자는 1루와 3루가 됩니다. 높이 뜹니다. 좌익수 방향입니다. 좌익수 뒷걸음도 좌익수. 펜스 바로 앞에서 잡아냈습니다. 3루 주자는 홈까지 1루 주자는 2루까지 한 점을 더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스. 점수는 13대 0. 더 던지지 않았습니까? 아, 잘 치네요. 중전한 상대로 그러는 이종범. 2루 주자 3루도 홈까지 중견수가 볼을 놓쳤습니다. 한 점을 더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스. 점수는 14대 0이 됐습니다. 네. 높아지는 경우가 네. 있죠. 좀 예. 욕심을 내고. 예. 아, 이번에 잘 받아쳤습니다. 조인성 초구의 중전한타입니다. 양현종 선수가 혼났네요 지금. 뭐. 점수가 많이 낮긴 했습니다만 오지환 선수를 빼고 백창수를 네. 일찍 투입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백창수 선수에게 뭔가 좀 기회를 주고 싶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마 권용관까지 같이 낮지 않을까. 2대0 승부에서 살짝 마무리 짓지 않을까 생각이 일단 드는데. 자세히는 권용관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마루입니다. 초구 네. 3루가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홈으로 2루 주자 마저 홈까지 두 점을 뽑아내는 LG 트윈스. 0에서 이제 LG가 벗어납니다. 양현종 선수는 뭐 더 이상 뭐 미련이 없죠. 뭐. 네, 118개 예. 공을 던졌는데 네, 박형태 선수로 마운드를 교체하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원스트라이크 원볼. 2루 땅볼 2루 잡아서 2루 퍼스 아웃 1루 1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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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됐습니다. 네. 4-6-3 평설타 이병규. 예. 그 1타점 적시 2루타가 상당히 좋았었죠. 아 좋았어요. 아, 잘 받아쳤습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 네. 아, 넘어갔습니다. 가운데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가운데 담장 넘어갔습니다. 홈런이.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차일목의 솔로 홈런. 한 점을 더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아. 점수는 15대 2입니다. 오상민 투수면은 베테랑이거든요. 네. 뭐 맞는 순간에 벌써 넘어가는 타구 아니냐 할 정도로 제대로 맞았어요. 기아도 마운드를 교체를 했네요. 네, 조태수 선수죠. 그렇습니다. 조태수 선수로 마운드를 교체하는 기아 타이거스입니다. 분하승 3구 맞습니다. 방망이 끝에 걸렸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 1루에서 볼을 놓쳤습니다. 1루에서 볼을 놓쳤습니다. 자, 마무리를 산뜻하게 하는 거와 못하는 차이. 그렇죠. 유격수 방망이, 유격수 잘 잡았습니다. 아, 그러나 놓치는군요.
오늘 안타 3개째를 기록하는 이대형 선수입니다. 조슬의 풀카운트. 3루, 아, 잡지를 못합니다.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 홈까지. 마지막에 한 점을 더 네. 마음에 하는 LG 트윈스입니다. 점수는 15대 3이 됩니다. 결국 바깥쪽 밀었습니다. 좌익수 범위,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 홈까지. 또다시 한 점을 마음에 하는 LG 트윈스. 점수는 15대 4가 됩니다. 네, 결국은 그 실책 하나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병규 선수입니다. 빗나졌습니다. 파울 지역 1루수 2루수 1루수가 잡았습니다. 이병규는 1루 파울플라이로 물러나면서 경기 종료. 점수는 15대 4로 네. 오늘은 기아가 LG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기아의 어떤 그 2패 이후에 오늘 져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 강한 정신력. 네, 네. 거기에 그 양현종 선수의 그 공격적인 투구 내용. 그렇죠. 막 이런 것이 오늘 아주 대승을 거뒀습니다.